굉장히 미녹시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.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노입니다. 오늘은 탈모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. 재밌는 또 논문이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녹내장 치료제로 개발된 비마토프라스트라는 약이 있거든요. 녹내장은 눈 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죠. 그래서 이제 신경을 손상시키는 그런 질환인데,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이제 비마토프라스트라는 약인데, 그 약을 발랐더니 이제 속눈썹이 길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견됐어요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속눈썹 증모제가 나왔죠. 라티세라는 상품명으로도 유명해요. 사진 보시면 이제 속눈썹이 이렇게 자란 거를 보실 수 있죠. 네, 재밌죠. 꽤 효과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요 현상을 보고 요걸 탈모 치료제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. 이게 털이 자라니까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.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잊혀지는 약물이 되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에요. 그 중앙대학교의 김범준 교수님 연구팀이 그 비마토프라스트가 피부장벽 통과를 못하는 게 문제였거든요. 그러니까 두피 효과가 적은 이유는 이제 눈썹이는 이제 점막이에요, 그죠? 점막은 흡수가 잘 된단 말이에요, 약물이. 그래서 이런 데는 효과가 있는데 두피는 투과를 잘 못해서 효과가 없었던 건데 이런 전달하는 매개체를 조금 바꿨어요. 그래서 잘 전달되는 용매를 사용해서 투과를 시키는 약을 만들어낸 거죠. 비마토프라스트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셨는데 테스트를 했더니 그래프를 보시면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미녹시딜 우리 바르는 약이거든요. 5% 바르는 미녹시딜 요세 번째 나와 있는 거. 괄호 축은 헤어 웨이트 14일 애프터 트리트먼트로 돼 있죠. 그러니까 2주 동안 치료하고 모발의 무게, 증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봤는데 모발 증량이 꽤 많이 변했죠. 40mg이 늘어났어요. 근데 저쪽 보시면 그리고 하나 둘셋넷 지금 미녹시딜 바로 옆에 있는 저게 기존에 E라고 돼 있는 거 있죠? 그게 기존에 비마토프라스트예요. 그 눈썹 증모제로 썼던 효과가 미녹시딜보다도 많이 떨어지죠. 근데 맨 끝에 저기 나와 있는 5%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이번 실험에 사용한 비마토프라스트 혼합제제거든요. 굉장히 미녹시딜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.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. 이렇게 실험한 결과 미녹시딜보다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임상에서 아직 되지 않았어요. 그냥 우리가 동물 실험 갖고 된 거기 때문에 사람에서 일단 임상을 해봐야 돼요. 임상을 해봐야 돼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리겠지만 더 좋은 치료제를 기대할 수 있을 연구 결과다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.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들이 이제 나오겠죠. 임상하는 것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미녹시딜을 능가하는 도포형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